강원 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관광 명소마다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케이블카가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비슷한 사업 추진으로 출혈 경쟁 등의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케이블카 사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봤습니다. 집중 취재, 먼저 송혜림 기자입니다. 동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874m 길이의 삼척 해상 케이블카. 양끝 정류장의 고저차를 이용해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장호항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운행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빼어난 경관을 보러 멀리서 찾아오는 이용객도 많습니다. 물론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죠. 그 전에 처음에는. 근데 한번 와봤을 때 너무 그 인상이 좋아서 다시 오게 된 거죠. 삼척에 온 김에. 지난 1971년 개장한 설악 케이블카도 해발 700m 권금성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.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불과 5분 거리라 접근성이 좋고 인근 신흥사와 흔들바위까지 연계한 관광 코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그 권금성이 올라가면은 많은 걸볼 수가 있잖아요. 경치도 보고 경관도 좋고 그냥 그런 걸온 가족이 함께 와서 보려고 왔어요. 이처럼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케이블카 대부분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에 큰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설악 케이블카는 연간 약 70만 명가량이 이용해 흑자 규모가 3~4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문제는 이런 흑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소공원을 제외한 바로 옆 설악동 지역은 수십 년째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. 케이블카 활성화가 지역 상권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. 이것 때문에 그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게 아닌데 딱 보면 된다고. 케이블카 이용객이 체류를 하면서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데 대부분은 단발성 관광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또 개장 초기에는 이용객이 몰릴 수 있지만 한두 번 이용하고 나면 재방문율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. 분명 없는 것보단 나을 테지만 막대한 조성 비용과 환경 훼손 논란을 돌파하려면 계속 찾도록 만들고 지역 상권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. 타고는 걸어오기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네. 그렇게 많은 지금 뭐 조금은 하지만 많이는 그런데 뭐막 이렇게 그게 없어.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.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.